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마진출. 몇번 해보고, 중포. 상대 두시는 거 보고 중포 해보죠. 일단 장구 불러볼게요. 장 나가서 병 달라고 한번 해보고. 승재가 소화라? 중포를 해볼까요? 이 포지는 또 중포로 둘수 있습니다. 중포 해보자. 이 중포라는데 빗돌공을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차를 걸고요. 여기를 갑시다, 여기를. 여기를 잡아주고. 중포로 했는데 왜 삐뚤궁을 하지? 찾기 역겨요. 킹마가 알수 없습니다. 이 포를 중포로 했는데 왜 궁을 이렇게 위험한 형태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마가 뜨지도 못하죠, 차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차를 먼저 걸죠. 차 형수부터 봅시다. 어디 가실렵니까? 물어봅시다. 자, 밀고 가세요. 이런 먹자. 차부터 걸고. 또안 드시네. 왜안 드셨을까? 여기 장고 부르면 차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먹으면은 막아 있기 때문에 장고 부르면서 차를 걸면 차가 이렇게 다시 오면 되긴 되거든요. 형태가 좀 나빠진다고 생각하셨나?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요상이 나가서 차를 또 먼저 한번 걸 수도 있는데, 차가 갈 데가 있나? 에이, 그냥 돌아오지, 뭐. 이걸 먹나? 먹으면 여기 친다는 건데, 이것도 뭐 별게 없는데. 면포를 겨냥한다는데 이게 포가 넘으면은 상위 기준 자리라 가지고 그닥 큰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 내 마가 좀 아깝네. 왠지 억울하다. 바로 주려니까. 포를 넘기면은 상위 이제 시켜주니까 별 수는 없긴 한데. 안 먹으면 이렇게 또 때리니까 이건 좀 먹어줘야 될것 같고요.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상위 포로 지켜주니까 별 수는 없긴 합니다. 이렇게 둘게요. 이쪽이 작고 헤딩이 좋지만은 상으로 일단 포를 지켜주고 공을 내 수비를 좀 갖추고 난 뒤에 다른 걸 두둔 갑시다. 일단 뭐 지켜주고 장차들은 상으로 먹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상에 나오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차가 올라가서 또 지켜도 되니까 상대 점수 치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고 공 내리고 사 받고 이렇게 둘 거라 가지고요. 어차피 포를 나 저는 여기를 갈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가야지 공격이 되니까 이사 받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 저건 뭐야? 밖으로 해버리시네. 뭐 이것도 별거 없거든요. 이 포로 받아도 되고 뭐이 포로 받아도 되고 큰순 없습니다. 이 포로 받을까? 이 포로 받을까? 이 포로 받을게요. 이 포로 여기 갈 거라 가지고 이 포로 받죠. 이 포로 나중에 여기 갈 거라 가지고. 그럼 이 포로 넘겨서 찾아볼게요. 차 죽었죠? 이차갈데 없잖아요. 잘 뒀습니다. 마진출. 일단 면포해 보고. 장구 불러봅시다. 똑같이 더 볼게요, 또. 장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비마진출. 이걸 엄청 선호하시네, 이 올리고요. 아, 마가 나오셨다. 포 넘겨주고 대차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차를 먼저 걸죠. 차를 숙이게끔 하고 상대 공라인 뭐 대차를 하라고 하고요. 찾기 열고 일단 차가 좋은 자리 잡읍시다. 반대로 돌겠다. 밀면 이게 장군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 저걸 먼저 밀어버리시나?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빠지죠. 상진출하고 대충 한대 쳐. 올라가자. 반대로 돌아야 되니까. 일단 돌고요. 상머리 눌러놓고 코로 병 때리겠다. 상이 못 뜨죠. 나 먹고 공짜니까 공짜는 못 참지. 포로 막아주면 되겠죠. 마가 이게 치려고 하신 것 같다. 아, 그건 아니고. 뭐 이것도 별게 없죠. 뭐세 번째 나중에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걸 먹는 것도 안 드셨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봅시다.
밀고요. 이거를 이렇게 주시나? 이마 먹겠다고? 그러면 변으로 갈게요. 변으로 가지고 얘갈데 없거든요. 얘 죽습니다. 지금 갈데 없습니다. 잘 두셔야 됩니다. 당기면은 포로 치면은 이렇게 오면 양빠이지 않나? 요란 말이 죽이죠. 이렇게 달라고 하면 포로 먹겠다는 건데, 이게 차가 다시 내려오면은 양빠이라 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깝나? 아, 조리 두 마리 죽나? 이렇게 당기면은 포로 칠때 차가 달라고 하면은 마가 조리 때면서 먼저 장군 나오나? 그리고 도망가 버리겠네. 여기를 달라고 합시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 여기 달라고 하죠. 여기가 급소 같네. 포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 여기가 맛있어 보이는 거죠. 먹고. 여기 더 달라고 하고. 먹으면 되지 않나? 먹고, 모르겠다. 뭐다 먹자. 마가 이기 때리면 포로 치죠, 뭐 그냥. 다 주시나? 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고민이 앞서네. 아이, 몰라. 마달라고 하자. 다 먹자, 그냥. 모르겠다. 다 먹자. 먹으면 여기 친다는 얘기네요. 당겨서도. 뜨면은 자포 양빵이네요. 또! 저렇게 누운 수가 있나? 아, 분하다. 포가 죽나요? 일단은 그럼 2조 올리자. 포 때리겠다고. 차가 차를 안 치면 외통이죠. 먹고. 이 상을 안 먹네요. 상을 살리면은 마가 뜨는 수가 좀 있나? 말을 먼저 좀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싶은데. 말을 달라고 마가 여기 가면은 상이 뜰 때가 없나요? 아, 근데 상이 빠지면은 마가 요렇게 뜨면서 상졸 양빵 거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이 가봐 그냥. 이러면 일단 살릴게요. 중앙으로 당기자. 요걸 뭐 일단 도망가야 되고 무서우니까. 점수가 많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마대를 하자는 건가? 아, 여기 달라고 했구나. 상이 빠져서 여기를 지킬게요. 그게 나아 보인다. 상이 조를 지키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요렇게 둘게요. 밀어가지고 이 장군보름에서 이상 노리는 거, 이거, 그런 거 외통수 좀 보면서 그것도 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밀고 밀면은 이못 도니까 외통이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졸장이 외통수. 가보자. 장군 외통이죠. 졸장보름 올라오나요? 상은 먹을 수가 있겠네. 상 하나 먹자. 장군 부를게요. 상 하나 먹을게요. 없는 살림에. 얍! 하나 먹고. 다시 여기 당겨놔야 되겠다. 못 움직이게. 뭐, 이렇게 가면 되죠. 나가면 되죠. 마장 부르러 갑시다. 마장 불러서 외통 만들어 보자. 저를 먼저 당겨놔야 되는데, 못 내려가게.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당겨놓자. 이거 못 내려가게 일단 만들어 놓자. 밀면 상으로 쳐버리나요? 일단은 마가 떠가지고 마장을 부를 수 있게끔 가보죠. 일단 마가 뜨자. 마장도 부를 수 있게끔 일단 가고. 열고요. 이거는 여기 이제 장구 부를 수 있으니까 사람 올릴게요. 돌 누르려고 하니까 이건 한번 올려놓자. 장구 부르겠다는 거니까. 이 먹으면 마장 외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졸리 이렇게 열어 준 거고 밀고 올라가게. 마가 먹으면 마장 외통이죠. 재밌네, 형태가. 일단 마장 불러. 올라와. 올라와. 해놓고 또 맞득해요. 또 마장 외통. 야, 이런 게 나오나? 마장 외통인데? 끝난 것 같은데요? 마장 부르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네. 마장 부르면 여기 들어간다. 일단 장군 부르지 말고 그러면 올라가자. 사달라고 먼저 할게요. 네, 졸 밀어가지고 먼저 먹자.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얘가 못 움직이긴 한데, 꼼짝마다 이렇게 가는 것도 툴수 있죠. 일단 요렇게 먼저 안 가볼게요. 이제 못 들어가게 얘가. 사선 가서 못 움직이게끔 하고. 다음에 이제 얘가 요렇게 오면 외통 나거든요. 근데 얘가 요렇게 오면은 장군의 외통이긴 한데 마가 이렇게 막는 수도 있겠다. 형태 재밌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마장을 부르고, 얘가 또 마장을 부르면 바로 맞나? 마루밖에 못 봤죠? 그때 상장. 아, 상장이 아니구나. 상장이 아니지. 내려갔으니까 상장이 아니죠.
잠깐만, 1억 없나? 뒤수가 없네? 외통인 줄 알았는데. 마감하면 어차피 정문이 아니니까 상세히 없네요. 외통은 아무 없네. 이렇게 변으로 가거나면 2만은 6초. 네, 잘 뒀습니다. 아무튼 좀 재밌는 혜택을 왔네요. 끝까지 가가지고 조리 터치다운 해가지고. 네, 기마추 찾기로 갈게요. 기마대부. 복귀가 필요하시면은 몇 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찾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뭐 차가 나갔을 때요, 마가 나갔을 때 하면은 이게 대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포가 차려갈 수가 있으니까 마가 나와줘야 되고요. 마상 나왔으니까 일단 상이 나가가지고 변으로 합병 못하니까 먼저 응수를 하겠습니다. 올리고 두셨고, 김 한번 먼저 올려서 상대 응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띄우시고, 차가 나오지 말란 얘기신데 큰 수는 없고요. 상이 나가가지고 이게 뭐 기물이 다 묶이니까 먹으면 되죠, 이거는. 이거는 별 수가 없죠. 양빵이 아닌데 뭐잘 모르겠고요. 상까지 나가지고 궁을 한번 내려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가 약하죠. 차량과 올려가지고 양챕새 공격 같은 거 노려볼게요. 네네네. 그거 보시고 몇 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줄차로 독병 노리겠다. 맛 빠지면 되죠. 마가 그렇으니까. 먹음직. 마가 나가가지고 뭐 상을 지켜주겠습니다. 상대가 뭐 마루 양졸집에서 손실을 봤으니까. 이거는 뭐 줄차로 안 가더라도 상대가 이미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주황상을 지켜주고 때릴게요. 먹으면 마가 나가면서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양빵 안 먹네. 안 먹으면 돌아오죠. 돌아오면 되지 뭐. 옆으로 가면 되니까 열겠다는 건가? 옆으로 가면 열면은 마가 치면 되잖아. 옆으로 가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두면 마가 쳐도 되니까 여기 때려도 되겠네요. 에이, 다 먹어보자. 모르겠다. 그냥 치고 봅시다. 공짜네. 에이, 몰라. 다 먹자. 말을 걸고. 에이, 먹자. 뭐, 다 먹어본다. 그냥. 아, 상장 있나요? 먹으면 상장이 있네요. 퍼먹겠다고. 그러네. 차가 내려서 깨요, 그냥. 때리면 안 되겠다. 이게 상장 나오겠네요. 포죽임 좀 그렇고, 그죠? 뭐 이렇게 한번 내립시다. 먹으면 되죠. 뭐 일단 치셨는데 별수 없어 보이고요. 마가 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포로 쳤어도 됐네요. 딱마 걸려있고. 아니, 몰라, 다 먹자, 모르겠다. 뭘 하려는 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다 먹어보죠. 다 죽이시는데, 그냥 기물을. 일단 포를 이렇게 달라고, 이 면주를 잡을게요. 면주를 먼저 잡겠습니다. 마는 주고요. 여기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마는 주고. 포를 넘겨서 포를 달라고 하면서, 사도 주고요. 상은 치면 안 됩니다. 상 치면은 차가 포 쳐버립니다. 차포 다 떨어지거든요. 차가 상을 먹으면은 그냥 차가 포로 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차를 못 먹거든요. 포장물이니까.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포 걸겠다 그게 안 됩니다. 먹어보면서 그냥 다 죽습니다. 다. 둘다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라든가 뭔가를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든가 저렇게 두셔야 되거든요. 그때가 이거 먹어버릴까 싶은데요. 먹고 이거 먹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데. 먹으면 먹을 때 치워버리고 이렇게 두는 게좀 좋은 수가 아닌가 싶고요. 잠깐만 볼게요. 어차피 먹으면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먹읍시다. 차가 먹겠죠? 먹고 그러면 여기로 뭐 여기는 알아가 먹으러 가고 이제 먹으면서 상을 달라고 합시다. 그냥 뭐 여기도 줘버리고 뭐 사받으면 되니까 먹으면서 상 달라고 하고 장군을 부르면 뭐 살을 받으면 주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여기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 한번 지켜주고 뭐 여기 상은 주더라도 또 워낙 유리해가지고 이렇게 두고요. 이거는 먹으면 이렇게 먹겠다는 건데 포의 장군밖에 못 부르기 때문에 앞장은 지금 못 불러가지고요. 상기라 가지고 상대가 이거 먹고 먹으면서 뭐 이거 두겠다는 건데 네 대차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상을 달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먹었을 때 먹고 차가 먹으면 이상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대차를 그냥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상이 있어가지고 대차라는 것도 둘 수가 있고 저는 여기 가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가면은 병으로 살을 먹으면 차로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 상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두고 된다는 거죠. 근데 대차라면 상대가 이상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요. 대차라면 상대가 이상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고민이 좀 되네.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 좀 해봅시다. 대차라면 이상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살을 이거 먹어도 되긴 한데. 대차 합시다. 대차가 깔끔해 보인다. 이상 먹으면 이사 먹고 이렇게 두죠. 상을 먹으면 살을 먹고요. 이거를 먹으면 뭐 차로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 먹으면 먹으면 되죠, 그냥. 먹으면 되고. 이건 별거 없습니다. 국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먹으면 먹으면 되죠, 그것도. 놀려주면 되고. 피하지, 이제는. 가라! 상담하고 하고. 이제 면사 가면 되겠죠. 대차례도 그냥 마무리 각이죠. 사실. 코를 넘겨주면은 그지 뭐 끝나겠죠? 일단 앞장 부르자. 이러면 포 넘기면. 차가 죽었잖아요. 그냥 이것도 이렇게 갑시다. 포로 때리고 넘겨오면은 되니까. 요렇게 가도 되겠죠. 포로 이렇게 먹고 다시 넘겨와야 되니까. 먹죠. 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형태죠,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